자, 오늘은 몸통 갑시다. 몸통 갑시다. 몸통을 갑시다. 드디어 몸통을 가는군요. 자, 몸통을 갑시다. 우선 그 가운데 이 몸통 파츠를 떡하니 잡아주시고요. 아, 이제 골무를 뺍시다. 칼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양쪽 귀퉁이에 또 우리 사이코 프레임 연결해 주셔야죠. 사이코 프레임. 오씨, 이게 아닌데? 이렇게구나. 양쪽에 사이코 프레임을 요렇게 요렇게 올려주시고요. 한 번 더. 좀 더 올려주세요. 요렇게. 양쪽에, 아이고, 양쪽에 올려주셔야죠. 요렇게. 아, 우리 영롱하게 빛나는 사이코 프레임. 아, 죽입니다. 죽여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목 파츠를 올려주도록 합시다. 목 파츠는 PC5. PC5 여기 있죠. 목을 올리는 조인트죠. 조인트를 요렇게. 아, 목을 올린 조인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몸통 그 허리 부분을 연결하는 조인트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목을 올려주도록 합시다. 목은 요렇게 쓸죠. 여기 핀 있죠. 꺼주시면 돼요. 요렇게. 네, 느낌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양쪽 팔을 또 마저 연결해 줍시다. 양쪽 팔을 연결합시다. PC11번. PC11번. PC11번 가져서 여기 부품, 팔 부품을 이제 올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팔이죠? 팔 관절부죠, 이제. 어깨부. 정확하게는 어깨부 관절이죠. 여기다가 이제 위쪽에 우리 또 그 사이코 프레임 어깨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살짝 처리해 주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트레이트로 처리할게요. 이게 어디 있냐면 작은 녀석들인데, 요 녀석이겠네요. 딱 보면 알겠네. 18, 19 맞나? E18, 19 맞네요. 그래서 먼저 E19부터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어깨에 들어가는 우리 사이코 프레임이죠. 여기다가 우리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실이 필요해요.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사이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실을 붙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살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4번 녀석이죠. 여기 4번 두 개. 이걸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처리합시다. 4번을 슬쩍슬쩍 처리해 줍시다. 이게 어디 있을까? 에이, 진짜. 이거를 핀셋을 씁시다. 핀셋 쓰면 여러분도 좀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아주시면 되죠. 한 번 더 이렇게 감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써 요렇게 살짝 긁어주시면, 아, 잘 덮였네. 면봉 대신 손톱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우리 사이코 프레임을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사이코페인. 또 꽉 잡아주시고 됐습니다. 아, 이제 말이 막 없어지고 있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네, 잘 처리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계속 가셔서 이제 어깨를 먼저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어깨 관절이 처리가 됐죠. 어깨 관절 처리된 데다가 이제 요 사각사각에서들 꽂아주도록 하죠. 요게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도록. 이건 어차피 돌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꽂으면서 어깨 꽂아보면서 모양을 또 맞추면 돼요. 살짝 게이트가 덜 정리됐네요. 게이트도 살짝 정리를 해주시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쪽에 사이코 프레임도 마저 꽂아주시고요. 요래 우리 롯드릭도 처리되죠. 어깨죠, 어깨. 아, 멋집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대편도 마저 처리해주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처리해줍시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꽂아주세요. 이렇게. 맞나, 이게? 됐어. 이렇게 해주시고 마저 올려주세요. 이것도 사이코 프레임. 네, 옆쪽에 멋들어지게 올라가 있죠. 네, 됐습니다. 아주 졌어.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깨가 처리됐고, 이 녀석들을 우리 등짝에다 꽂아줘봅시다. 우리 등짝을 보자. 네, 등짝을 봅시다. 우리 노른의 등짝을 떡하니 봅시다. 등짝을 보시고요. 이제 어깨 부분을 슬쩍슬쩍 양측에 꽂아주도록 합시다. 요래 한번 꽂아주시고 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라인이 딱 맞아 떨어져 있죠. 네, 제대로 꽂힌 거죠. 이렇게 식으로 마찬가지로 꽂아주시고요. 요래 앞으로 잘 꽂아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앞쪽에 가슴팍을 다시 꽂아줍시다. 우리 앞서 만들었던 가슴을 어이 위쯤 꽂혀라 이 녀석아. 오이고 또 난리 났습니다. 이게 폴리큐브 잘 어레인지를 좀 미치 정렬 좀 잘 맞춰줘야겠다. 이게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시도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게 약간 요 목 부분에 있는 게이트가 좀 더럽게 처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잘 안 되나 보다. 좀 끼나 봐. 좀 뜯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시도해 봅시다. 변신하는 거야, 나의 근다. 변신 안 합니다, 이건. 자, 다시 한번 더. 자, 요렇게 따다닥 해놓으시면 되죠. 아, 멋집니다. 이 영롱한 우리 가스팍 좀 보세요, 여러분. 와, 진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커먼 색과 우리 밝은 이 색깔이 정말 조화롭게 떨어지네요. 아, 죽여줍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예, 죽여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가슴 옆쪽 다시 처리해 주시고요. 또 게이트가 덜 정리됐네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다행스럽게도. 자, 요렇게 꽂아주시고요. 아, 여긴가? 여기구나. 요렇게 라인 옆쪽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쪽도 반대편을 꽂아주세요. 방향을 못 쳤나? 이거 얘가 아닌가 본데. 색깔이 제가 아니네. 정지로 꽂아주세요. 슬쩍슬쩍. 요렇게. 아, 요렇게 또 가슴팍이 멋지게 처리됐습니다. 아, 자,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개인적으로 건담 무슨 색별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유니콘 이 벤시 색깔 계열이나 혹은 이제 유건담 색깔 배열을 정말 최고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건담 이제 그 수십 년이 지금 거의 한 20년 다 돼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정말 아직도 디자인이 명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또 사이코 프레임 쪽에 장갑이 열린 듯한 또 모습에 장갑을 꽂아주셔야죠. 앞쪽에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튀어나온 장갑이 있죠? 이걸 또 꽂아주셔야 됩니다. 핀으로 고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잘 꽂힙니다. 요렇게 그죠? 네, 죽입니다. 죽여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슴 네, 다 처리가 돼가네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가슴팍은 다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백팩 갑시다. 백팩은 간단하게 세 개의 파츠로 크게 정리가 됩니다. 사이코 프레임 먼저 꽂아주시고요. 네, 뚜껑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엄청 쉽죠? 참 쉽죠? 네, 밤노스였습니다. 참 쉽죠? 네, 이렇게 해서 뒤쪽에도 우리 백팩이 이 클리어 파츠, 사이코 프레임이 영롱하게 빛납니다. 여기다 이제 마무리로서 덕트덕트 꽂아주시고요. 덕트덕트 그리고 또 덕트덕트 네, 처리가 됐죠. 그리고 또 덕트덕트 덕트덕트가 많아요. 4개입니다. 4개 요렇게 그리고 마무리 한 개 더. 열에 열에 됐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덕트덕트가 처리가 됐습니다. 예, 죽입니다. 예, 오늘 좀 많이 죽이네요, 사람을. 아, 네. 이렇게 해주시고 뒷위쪽에 있는 부분을 또 살짝 꽂아주도록 합시다. 캡인데요. 이걸 또 살짝 이렇게 꽂아주시면 처리가 되죠. 그리고 계속 가셔야 될 부분이 백팩에 꽂는 우리 또 부분이죠. 요거를 또 처리해 줍시다. 이게 어떻게 어디 방향이지? 이렇게다. 이게 요렇게 돼서 결국 또 보시면 핀이 있거든요. 핀이 있죠. 핀을 여기 있는 핀에다가 슬쩍 꽂아주세요. 아이씨, 왜 안 꽂히냐. 왜 잘 안 꽂히는 거지? 항상 요 부분은 꽂다가 헷갈려서 그런지 뭔가 이게 잘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 반대편이 반대로인가? 반대네요. 이렇게 쳐야 되네요. 결론적으로 요렇게. 제가 반대로 꽂았네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세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는데. 우리 SD나, SD나 HD나 참, 이 부분 때문에 참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가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또 난리네요. 아, 젠장. 여기다 여기
이제 알겠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핀이 있죠. 핀 여기도 핀이 있고 그리고 뒤쪽 여기도 핀 있어요. 일단 두 개가 핀이 두 개가 있어 보시면 좀 확대를 해드릴까? 핀이 여기 가운데 여기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핀이 여기도 두 개가 있죠.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두 개, 두 개가 있죠. 손이. 그래서 전부 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두 개를 다 놀이 잘 놀이주셔야지. 매의 눈으로 잘 보셔야지 가능합니다. 오시면 또안 맞아. 네, 됐죠? 이렇게. 살짝 아까 오해가 됐었던 게 뭐냐면, 아이씨. 한 분이 또매 눈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이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핀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앞쪽, 여기 가운데, 여기 갈라진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손톱이 참 유용하네요, 이럴 때. 가리키기가 참 편해. 손톱이 기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이제 꽉 끼었습니다. 꽉 끼었어요. 시커먼 백팩이 처리가 됐네요.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네. 부품을. 그지? 이제 방송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아, 예쁘네요. 진짜 예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이제 꽂아주도록 합시다. 이제 매뉴얼에 보시면 다소 이제 그 우리 노른, 벤시 노른의 아이덴티티. 뒷날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도색해서 지금 건조 중에 있기 때문에, 저거는 또 나중에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백팩 바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팩 갑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백팩이 처리됐습니다. 아, 예쁘죠? 또 가까이서 초점이 좀 많이 땡겨서 가까이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그죠? 예, 느낌 있습니다. 느낌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오늘 좀 이르긴 한데, 그 바로 연결 갑시다. 연결. 아, 몰라, 이건 필요 없고, 바로 연결 갑시다. 아니, 또 루꺼님께서 또 초콜릿 5개를 대망의 우리 위와 아래를 잇도록 합시다. 상체와 하체를 이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에런 하임 일렉트로닉스에서 벤시너른 디스트로이 모드 조립 진행하겠습니다. 쭈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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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됐습니다. 아, 이거 느낌 보세요. 듣긴 좀 보소. 빛을 발하니까 더 간지가네요, 여러분. 아, 이 형광 부품이 정말 쩔어줍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또 다른 우리 제품과 한번 살펴봐야죠. 가셔서 단체로 한번 보십시오. 뭐 시꺼먼 벤시 그냥 벤시, 그리고 우리 노말 유니콘, 그리고 이제 팔과 대가리가 아직 없는 노른까지. 야, 노른이 제일 간지나는 것 같은데. 노른이 제일 간지나는데. 물론 신한지 등발에 좀 밀리긴 한데, 그래도 그 뭐냐, 저 누구지, 벤시 노른이 절대 빠지지가 않네요. 정말 아 진짜 쩔어줍니다. 아주 죽입니다. 지금 괜찮았습니다. 벤시 노른 좋은 제품이에요. 역시 벤시 노른. 예, 벤시 노른 아, 네, 좋습니다. 갱 벤시하고 벤시 노른이랑 다른가요 하시는데, 다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벤시는 벤시에 있는 요 암이 없습니다. 요 제품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요로 요 유니콘과 똑같이 팔이 돼요. 얘들 보면 팔이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색깔은 이제 시꺼먼색이죠. 그리고 무장 자체가 좀 다르고, 뒤쪽에 있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짧은 날개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요 베이스가 또 궁금하시면 저희
듀일러스TV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트럼펫터 베이스 리뷰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